시키다. 저런 단어들을 여기서 공부하다가 모의고사 같은 데서 봐가지고 실제로 저렇게 뜻이 나온다는 게 익혀져 있는 상태가 돼야지, 여기서 외우는데 모의고사 풀때 아무 도움이 안 되면 여기서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시간 낭비하고 시간 낭비. 어떡하라고요? 네 모의고사인 단어들을 외우다 보면 여기서 한 단어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게 아니면 이 단어책을 내가 왜 하고 있니? 니네들이랑. 인리치 했던 거 아니야? 인리치도 유레니엄, 부유하게 하다, 이게 농축시키다라고요. 인리치는 높이다, 농축시키다. 이상한 아까 정리했으니까 써라. Odd, peculiar, eccentric, bizarre. 이센트릭은 센트르가 센터야, 센터. 아드는 이상한 뜻도 있고 홀수란 뜻도 있고. 니네 왜 엘리베이터에 써 있잖아요. 아드 넘버. 넘어가자. 62. 가자 62. 인타이틀 별거 없어요. 여기 이 페이지 별거 없어요. 인타이틀 EN하고 타이틀에서 타이틀을 붙여주다 아니야? 명칭을 붙이다가 원래 뜻인데, 야 니가 국민의힘 대표와 이제 자격을 주잖아요, 명칭을 붙이면서. 어저께 무슨 국민의힘인가 전당대회에서 새로 대표 뽑았잖아요. 디스카운트는 돈을 세어 올라가는 게 카운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할인하다고, 그 사람이 한 100원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50원 정도로만 보니까 무시하더란 말고 된다고요. 더보기 is entitled Crime and Punishment. 그 책은 표제가 붙여졌어요. 뭐라고? 죄와 벌이라고. 그러니까 오형식 수동태라 여기 있던 목적어가 주어로 갔네요. 얘는 우리가 entitled로 안 외우고 그냥 titled로 외우잖아. called, named, marked, titled, regarded, considered, thought, believed, elected. 가자. enclose는 아예 안에 놓고 닫아버린다고요. 둘러싸다는 거 아니야? 둘러싸다. 동봉하다. 상상을 해, 상상을. surround. 얘는 원을 그리고 아예 그 위로 둘러싸 버린 거냐. SUR은 위니까. encompass는 사망이 되면 이 M이야. 안쪽으로 놓고 완전히 패스 지나가 버렸다. 둘러쌌다는 얘기겠죠. 내려가서 The documents you request. 네가 주문해 요구했던 서류들이 documents 서류야. enclosed 동봉되어졌다. 어디에? in an envelope. 봐봐, 설명 듣고 있어. envelope에 p까지만 쓰면 동사이고요, 동사고요. e까지 쓰면 명사예요. 감싸다와 봉투, 그러니까 봉투 같은 걸로 감싸다 써. envelope이란 단어도 몰라가지고 어떡하니? 내가 물을 한잔 마셔야겠다. 나처럼 좀 너무 막 그렇게 오버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괜찮은데,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딴소리만 봐봐. 이게 지금 내가 집에도 들어가면 이 실내화가 있거든? 신발 벗으면 바로 이 실내화가 있어. 난 이거 신고 돌아다녀, 집안에서 다. 잠자려고 침대 올라갈 때만 저거 벗고, 맨바닥을 내가 이안 해요. 결국은. 자, 인카운터란 말은 그대로 외워줘야죠. 직면하다. 이것도 길 같은 데서 마주치는 거 아니야? 우연히 만나다. face란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 얼굴 마주하다. confront란 단어도 함께 앞쪽을, 즉 얼굴을 맞이하다. 대면하다도 되지만 대적하다, 즉 싸운다는 뜻도 돼 이거. 했어 이거. 밑에 she didn't want to encounter a big crocodile on her kayak journey에서 큰 악어를 만나는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솔직히? 크로커다일은 얘들아 호주 쪽이고요, 엘리게이터가 북미 쪽이에요.
호주는 크로커다일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엘리게이터라고 해요. 악어를. 약간 다르대요. 근데 우리한테는 다 악어지 뭐. 생물학자들한테는 다 다른 거지. 우리한테 그냥 악어지 뭐. 저는 얘기 안 하는데 악어는 새끼를 봐도 하나도 안 귀여워. 그냥 징그러워, 징그러워. 인게이지 갑시다. 예, 관여하다, 사로잡다, 약혼하다, 세 개 동그라미. 사로잡다는 매력 풍기다, 뭐 이쯤 돼요. 뭐 차 오는 이런 사람 지나가면 정말 매력이 뚝뚝 떨어지겠죠. 그 여자들, 이 아이나 남자들도 막 사로잡히던데, 막 차 오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 강동원인가가 한번 실물로 누가 봤다 그러면서 나오는데, 완전히 비현실적인 비율, 막 머리가 되게 작고, 다리는 되게 길고 막 이런다 그러던데, 남자들도 되게 끌리나 봐요. 사로잡다, 약혼하다. 밑에 갑니다. 인게이지먼트는 약혼, 약속, 약혼, 참여 이렇게 되는데, 인게이지먼트가 약속이라는 뜻으로는 잘 안 쓰이고, 실제로 이게 많이 쓰이죠. A lifelong commitment가, 이게 우리가 외웠던 약, 헌, 투 아니야? 특강에서 했던? 약, 헌, 투, 위, 수, 범, 위. 뭐 이렇게 했던 거 아니야? commitment, commission, committee. 완전히 보내다냐, MIT가 보내다니까. 그 다음에, 내려가서요. 인게이지드가 열중인, 어디에 사로잡힌 거야, 이거 말하자면. absorbed, 쪽 빨려 들어간, 이런 뜻 아니야? 인게이징이 의외로 사마연규제에 종종 나오는데, 참여하는 무슨 종사하는 열중하는 게 아니라, 매력적인 뜻으로 나와, 이거. attractive나 charming 같은 단어. charming의 charm은 매력이라는 뜻도 있고, 주문이 뭐예요? 햄버거 주문하는 그 주문이? 아니, 뭐, 마법 주문 있죠, 마법 주문. 아브라카다브라 같은 그런 주문을 charm이라고 합니다. 밑에 M은 전혀 반대 별게 없어요. 넘어가시고요. 62페이지 갑니다. 자, embrace란 단어가, brace가 팔이거든. 브레이슬릿 하면 아까 니네 나왔잖아, 팔찌. 기억이 나, 하니? 그니까, 팔 안쪽에 들어오는 거라 껴안다. 허그라고. 허그란 단어는 뭐 동그라미 칠 이상은. 껴안다란 말은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수락한다. 그런 내용이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accept 너무 쉽고요. adapt가 뜻은 다 알잖아. 그래서 adapted words를 쓴 거예요. 받아들여진 단어. 외래어예요. 입양된 단어들이라고. 외래어예요. 밑에 단어들이 별거 없어요. 이때 close는 형용사야. 닿다가 아니라 가까우니요. 네가 가까운 어떤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러한 느낌 참 좋다. 에이, 그렇죠. 니들은 잘 모르겠지만 니네 엄마 아빠나 너네 안으면 기분이 좋단다. 너희는 엄마 아빠 아니면 기분 좋냐? 어, 그래, 가자. 어, 빨리 수업이나 하랜다. 자, 텔레스코프는, 텔레는 먼, 스코프는 범위. 그러니까 작은 범위는 마이크로스코프란 말이야. 얘가 작다잖아요. 작은 범위는 마이크로 스코프에서 현미경. 자, 마이크로 이코노미하고 매크로 이코노미를 쓴 거예요. 얘는 작다고요. 얘는 크다예요. 야, 대자를 이렇게 쓴 사람이 어딨냐 도대체. 미시경제, 거시경제 이렇게 되는데, 미시경제라는 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가정경제, 우리 집안 어떻게 놀리나. 거시경제, 우리나라 어떻게 하나, 다른 나라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자세히 몰라, 솔직히 잘 몰라. 경제학 잘 몰라. 친구 녀석이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좀 얘기 들었는데, 예, 기억나는 말은 딱 하나야. 변수가 미지수가 그러니까 한 열몇 개 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G 플러스 C 플러스 K 플러스 이게 열몇 개 되니까 하나의 변수가 바뀔 때마다 다른 변수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도 경제를 잘 이끌 수가 없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했던 건 기억이 나네요. 내 말 듣는 거냐? 죽으라고 쓰는 거냐? 정신없지 그냥. 집에 가서 어떻게든 놀아보겠다.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서울대 경제학과가 왜 나와? 내 친구가 서울대 경제학과 왜 나와? 연대 경제학과 나왔는데.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도 예측이 어렵다고. 자, 봐보세요. Gaze at이 쳐다보다, 응시하다요. Peer at, glimpse at, stare이야, stare, stare at, 그게 다 보다예요. 심지어 glimpse는 살짝 보다예요. 흘낏 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우,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영화에 저 얘기가 나오는 just glimpse. 그래서 네가 만약에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면 이렇게 됐었을 텐데 하는 거 잠깐 보는 거야 뭐 이러는데, 패밀리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우 자주 봤더니만 이제 보기가 싫어. 그러니까 좋아하는 영화 자주 보는 거 아니야. 자주 봤더니만 보기가 싫어. 옛날에 막 돈 주고 사서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공짜로 돼 있는데도 안 봐요. 아우 참, 사람 심리가 너무 자주 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좋아하는 노래 자주 듣지 마. 가끔 어쩌다 들어야지. 안 그러면 질려서. 가자. 어터는 얘는 뒤에 있더라고요. 굳이 안 써도 돼. 여기서 안 써도 돼. 자신이 스스로만 동그라미하고 넘어가면 돼. 뒤에 있더라고요. 어터그래프, 어터가 스스로, 그래프가 쓰다고요. 자필사명 동그라미. 여기에 사진, 아, 그림 봐야 돼요. 어터그래프는 이 유명인이 이 여자애들한테 사인해 주는 거라 유명인들의 사인은 어터그래프고, 이 사람이 이거 사인해 끝나고지만 식당 가서 밥 먹고 카드 결제하면 그거는 시그니처예요. 카드 뒷면에 이거 시그니처라고 써 있어야 되더라. 여기 있을걸? 막 번호 같은 거 나오면 안 된다 그랬던데. 여기에 이거 사면은 사인하라고 해서 번호 같은 거 알려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동영상. 아이씨, 찍으면 안 되고. 예, 녹화 안 되고 있었네요. 컨디먼트, 그 다음에 스파이스, 얘들이 다 양념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시즌드란 말이 나오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사진 정리합시다. 전 세니까. 다음 페이지 갑시다. 63페이지 가자. 자, 오토모빌 갑니다. 오토모빌의 MOB는 move란 어근이야. 얘는 모빌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모바일이라고 발음하기도 해요. 형용사로는 움직이는, 명사로는 휴대폰. 이게 유럽에서는 휴대폰을 모바일이라 그래요. 미국에서는 셀폰이라 그러잖아요. 오토니까 스스로 움직인데 자동차라고요. 어려운 단어 아니고 내려갑시다. 이 autocracy하고 autonomy하고 구별하라 이거예요. auto가 이때 auto는 혼자서예요. cracy는 다스리다예요. 혼자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 독재정치예요. 얘는 autonomy는, 이때 auto는 스스로예요. nomy는 다스리다예요. 그래서 아놈이란 말이 다스리는 게 없다 그래서 무정부 상태 아니야? 아놈이? 얘는 자치고 얘는 독재라고 구별해야 되고요. 여기 autonomous vehicle 쓰셔야죠. autonomous는 자율적이란 말이고 vehicle은 차량도 되고 수단도 돼요. a means. 선생님, means에 지금 s 붙어 있어요. 그래도 어써요 이거. 이거 단수 취급하거든. 수단이야. 이렇게 되면 a means, M-E-A-N-S. vehicle이 수단이란 뜻으로 나올 때가 됐단 말이야. 자율주행 차량을 줄여서 아까 잤다가도 AV라 그래요. 저거는 뭐 고위 거야. 고위 거. 고위 거에 41번, 42번, 즉 장문 독해 1에 나온 적이 있는데 앞에 봐. 저 내용 알아야 돼요. 이게 이 거기 나온 거 거의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이 자율주행 차량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편하게 다니고 어쩌고저쩌고 좋은 얘기 나오다가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자율주행 차량에게 입력을 미리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특강에서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앞에 우리 가족이 지금 타고 있어. 나 포함해서 5명. 앞에 사람들이 10명이 무단횡단에, 그럼 막 30km, 40km 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치고 가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인원이 많잖아요. 우리는 5시고 저희는 10명이야. 이 사람은 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저 사람들을 살리는 게 공리에 부합하니 꺾어서 낭떠러지로 떨어져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를 미리 입력해야 돼, 미리.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윤리와 철학에 관한 문제라서 굉장히 난, 이게 AV가 아마 대중화되는데 굉장히 큰 난관이 될 거예요. 나중엔 되겠지. 내가 뭐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나중엔 되겠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커요. 그 질문이 나온 거야. 사람들한테 당신이 AV 차량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 밖에 10명이 서 있다 라고 할 때는 저 10명을 치는 게 맞냐 아니면 저 10명을 피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 10명을 치는 게 맞다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당신이 당신 가족을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데 AV 차량이 오는데 자기 가족이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그 가족을 이 AV 차량이 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꺾는 게 맞느냐 그러면 또 거꾸로 이 차량이 꺾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 이익들을 판단한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차 안에 있을 때는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은 치라 그러고 자기가 횡단보도에 있을 때는 이 차량이 자기를 안 치길 바라고. 아직 문제가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게 그 글의 주제였어요. 이거 알아야 돼 얘들아. 방금 말한 거 이게 아마 나올 때가 또 된 거야. 한 2, 3년 됐거나 나올 때 됐어요. 지금 방금 말한 게 갑시다. 어쨌든 자 automatic이란 말은 자동인이니까 manual. manual은 뜻이 세 개야 얘들아. 형용사로 수동인 손이니까 메뉴가 육체노동인 명사로는 소책자. 아우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인데 설하고야 미대 미술교사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그러듯이 남자애랑 둘이서 수업을 어떻게 하다 시작을 해서 학교 그만두고 나온 지 정말 얼마 안 됐을 때구나. 그 집에서 했었으니까. 근데 메뉴 어근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이렇게 뜨면 식당에 있는 그 메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M-E-N-U 아니냐? 이건 손이야 손. 그랬더니 되게 막 얼굴 막 당황스러워 하던데 정말 어근 너무 안 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건 손이야 손. 가자. 퍼가 완전히 두루 해가지고 오늘 시험 봤던 거 아니야? Thoroughly, Utterly, Altogether 얘들아 Absolutely까지 봤죠? 봐봐. 어터란 단어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거예요. 어터란 단어가 형용사도 있고 동사도 있어요. 형용사로는 완전한, 그러니까 ly가 붙으면 완전이잖아요. 동사로는 말하다예요. utterance 하면 그래서 말하는 것이란 뜻이야. 발화, 불내는 게 아니라 입 밖으로 말을, 대화를 밖으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utterance 나와. Utterly, 완전히만 외우고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Perfect는 완전히 일하는 거야. 완전 무결한 동그라미. 빨리 움직여! 멍때리고 앉아있으니까 시간만 안 가고. 진도가 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다음 시간 되면 모이고 사느라고 이게 능력 건들지도 못하는데. 멍때리고 앉아있어. 움직여야 시간이 빨리 가지. 끝났어, 거의. 가자. Permanent, perm이 좋지고, thoroughly. M-A-N. 빼가지고 얘가 remain의 man이야. 여기 remain의 main 있지. 여기가 남다라는 어근이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란 뜻 때문에 영구적인. everlasting의 last가 지속하다.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하는 이런 형용사가 된 거 아니니. 지속하다란 말이 persist가 있어요. 얘는 per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쭉 서 있는 거야. 지속하다야. 고집부리다라는 뜻도 있어. 그럼 같은 말 아니야? 내려갑니다. 영구적인 때문에 이제 temporary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일시적인. 이 단어 좋아. intermittent. 이거 별표 해놓고 아까 이 저기 막 광합성 이런 거 시험 안 봤던데. intermittent. 어근 설명 들어. inter는 사이에. MIT는 send. ent가 형접. 그러니까 계속 보내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에 보내는 이란 뜻이에요. 그게 간헐적인이에요. 간헐적인이 뭐예요? 어쩌다 한 번씩 쏜다고.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이라고 있잖아요. 왜 오늘 내일 아침은 안 먹고 점심때 간단히 뭐 먹고 저녁때 좀 먹고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러면서 간헐적으로 단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건강에 좋대네요. 하루를 아예 통째로 단식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간헐적으로 몸이 개운해진대요. 독소 같은 게 빠져나가고. 뭐 됐고요. 어쨌든 인터미턴트고요. 고3 단어야. 에피소딕은 뭐로 이해하면 돼? 에피소드라는 단어가 있잖아. 영화 배우한테 리포터 가가지고 저기 막 인터뷰 하잖아요. 이번 영화 촬영하면서 뭐 재밌는 에피소드 없나요? 매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재밌는 일을 에피소드라고 하잖아요. 에피소딕 하면 형용사가 돼서 간헐적인. 내려가자. Persevere, PR이 계속이고요. Severe가 진지한. 인내하다. 계속 진지해. Perseverance, 얘는 우주항법선인가 이름 중에 Perseverance가 있어요. 인내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나오네요. Persistence, 계속 서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까 했잖아, 지속하다. Endurance는 참는 거 아닙니까? 인내? 얘는 내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성은 나쁜 거 아니니? 뭐야 이거? 벌레 같은 애들이 아무리 그 스프레이 뿌려도 안 죽는다고 이제 내성이 생겨서 견딘단 말이야. Endure. 집중 안 해? 퍼시스턴트, 이게 지속되는 이잖아요. 컨시스턴트도 그런 뜻이 있어요. 함께 계속 서 있는 것 때문에. 봐봐라. 함, 서, 강, 서 이렇게 되면 봐봐. 컨이 함께 되고 강조됐단 말이야. 함께 서 있는 거면 뜻이 일관된이에요. 주제와 함께 서 있으니까 일관된이란 뜻이 되고. 코히런트, 코헤시브는 뭐냐 뜻이? 얘는 서로 잘 붙는, 단합하는 있고요. 얘는 일관되냐. 뭐하고 붙어 있는 거야? 누구와 함께 붙어 있는 거야? 주제와 함께 붙어 있는 거라고. 이거 헷갈려 되게. 다시. Consistent가 함께 서로 서 있는 거면 일관된이 돼서 이런 말이 되고요. 제대로 쭉 서 있는 거면 지속된이란 뜻이 된다고. 그럼 얘가 Persistent하고 같은 말이 된다고. 아따, 그놈도 힘들긴 내가 더 힘들구만. 지들이 맥 빠져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수업해자고 서서하면서 난리치고 있고. 지들이도 맥 빠지게 하고 앉아있어. 어, 예, 넌 무죄입니다. 예, 거기까지 하시고요. 숙제 좀 적어봅시다. 열심히 합시다. 아유. 니네 막, 다른 거 막 특강 듣고 막 그러냐? 방학이라고? 아유, 힘들지. 어, 방학이 더 힘들어, 고등학생은 정말. 중학생은 무슨 여행도 가고 그러는데, 고등학생은 그런 것도 없어. 사람으로 안 보는 거라니까. 자, 7월 29일 월요일까지, 예, 7회 22년 9월, 언어 알러트 한 페이지 이상 가져오시고요. 예, 360제 Q, 225, 8이고요. 영작책이 거의 끝이에요. 화이트라벨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제. 써놔야겠다. 아, 영어책 출판사인데 라벨이 뭐야, 레이블을. 아. 어쨌든 뭐 내가 인쇄해줄게. 책 살 필요 없어. 360제고, T는 오늘 수업 했던 데가 몇 페이지야? 60부터 63. 어, 오늘부터 자랑하는구나. 오늘 왜 저러죠, 애들이? 60부터 63. 아이씨, 똑같이 말하니까 기분 더럽네. 이거야, 60부터 63. 왜요? 7회에, 짧게 볼게요. 7회에, 사진 올려놔. 은혜야. 네. 7회에, 35번부터 40번까지. 넌 30번부터 40번까지 올려. 네. 35번부터 40번까지 시험 보기 텐데, 30분부터 40분까지 단어 시험 보도록 합시다. 거기까지 하도록 합시다.